실손보험에서 한의원, 한밤병원, 치과, 거기다가 교통사고, 산재까지 보장이 되는 실손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볼까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실손보험의 변천사 1세대 100%, 2세대 90%, 3세대 80%, 현재 4세대죠.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보장이 되는데요. 요즘에 가파르게 보험료가 인상이 됨에 따라 착한 실손보험 혹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세대죠. 2009년 7월 이전 가입자 분들 중에서 상해 의료비 실손보험이라고 들어본 사람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특약은요 1,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장점이라고 하면 크게 한의원, 한밤병원, 치과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교통사고 시에는 내가 입원했을 때 50%까지 이 상해 의료비 실비가 있으면 50%까지 보장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산재에 대해서도 5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매력적이란 거죠. 지금 현재는 실손보험 중에 산재나 교통사고는 면책특약인데요. 그런데 그 전에는 산재나 교통사고 시에도 5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통원 시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하루에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 없이 5,000원, 만원 이런 본인 부담금 없고요. 오늘 제가 MRI나 X-ray, 입원이나 통원 시에도 자기 부담금 없이 1,000만 원 한도 내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매력이라는 거죠.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181일 하루만 넘어가도 보상을 못 받는 겁니다. 물론 한 사고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80일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180일 이내에는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 없이 교통사고, 산재, 그리고 그 외에 한의원, 한밤병원, 치과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큰 매력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손해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무래도 2009년 7월 이전 가입자만 해당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특약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간혹가다 증권분석이나 재무설계를 하다 보면요. 상해 의료 실비, 상해 의료비 특약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있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특약이 없어졌다는 건 그만큼 손해율이 높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한의원, 한밤병원, 치과가 보장이 안 되고 또한 뭐 산재나 교통사고가 보장이 안 되는 실손보험보다는 본인 부담금 없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루에 MRI나 X-ray 찍어서 몇백만 원 나왔다 할지라도요. 지금 실손보험은 25만 원 한도 내로 보장이 되지만 지금 상해 의료비 특약은 통원이나 입원이나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매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정말 가파르게 많이 올라가고 그런다면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해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추천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실손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이 못 느끼실 분이라면 상해 의료비 특약 1,000만 원을 유지를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 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